배가 나와서 달려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오픈박스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가 몇년 전부터 해서 가끔 참여하는 행사가 하나 있어요. 벤츠 코리아하고, 그 다음에, 어디더라? 아이들과 미래재단에서 하는 기브앤런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뭐 좋은 취지로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을 위한 그 재단에 기부하는 행사고요. 그리고 재밌는 요소로 친다 그러면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달리기를 하고 그리고 그 행사를 통해서 벤츠코리아는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요. 물론 이제 벤츠 코리아 말고도 여러 업체들이 같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내는 참가비는 아이들과 미래재단에 전액 기부되는 그런 형태의 이벤트 행사예요. 한몇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벤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회사에서도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몇 차례 여기저기 참여를 좀 했었는데, 물론 뭐 제가 달리기를 그렇게 좋아하거나 잘 달리거나 그래서 참여한 건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기부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미래를 생각해 본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라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이라면 그번 돈의 일부분을 사회로 환원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업들이 홍보비로 쓸 돈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행사비, 광고비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참가자들은 거기에 참가해서 그 기업이 홍보하는 것에 호응해 주는 것과 더불어서 자기 돈을 내서 재단에 기부하고 그 돈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는 그런 형태의 문화가 상당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혹여 뭐 사람들은 뭐 너무 뭐 이렇게 홍보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광고 속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조차도 적절히 잘 활용된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홍보라든지 이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한편으로 사회에 그 자신이 얻은 혜택을 환원해야 되는데 그 환원하는 방법으로서는 기부금을 내고 그 돈으로 뭐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럼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현재 기업이라는 형태나 체계나 틀 자체가 이윤 추구에서 벗어나서는 단 하나도 쉽게 움직일 수 없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으로 봤을 때는 좋은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뭐 주주들이나 혹은 뭐그 안에 있는 내부에서도 좋은 일에 쓰는 이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역량의 일부분을 사회의 발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게 그렇게 활용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번 참여를 했는데 거기 참여를 하게 되면 티셔츠라든지 혹은 뭐 이런 용품들을 협찬받아서 나눠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물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올해는 좀 특수하게 그 버추얼 런이라고 그래서 요즘 그 운동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적용해서 그걸로 알아서 각자 그 기간 안에 적당히 뛰고 그 결과를 이제 같이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미리 모든 키트가 다한 번에 왔어요. 그래서 이 키트 내용이 뭔지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이 좋은 취지의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한 번쯤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벤츠코리아도 하는데요. 다른 데서도 많이 해요. 작년에 저는 작년인가요? 재작년에는 볼보에서 했던 행사도 한번 참여한 적 있고요. BMW인가? 아니면 뭐 어디서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이런 좋은 분위기에 동참해서 이런 행사들이 좀더 많아지고 그걸 통해서 좀 긍정적인 형태의 기부금 제도들이 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기부금을 낸다 그러면 뭐 어디 쓰는지도 모르고 자꾸 그 재단에 그 이상한 불협화음 나는 재단들이 좀 너무 많아서 꺼려지기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건전하고 즐거운 형태의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말 많이 할거 없고요. 한번 뜯어보죠. 오우! 소리가. 오, 뭐 다양하게 왔네요. 예. 이렇게 해서 패키지가 왔고요. 첫 번째는 아이고, 요거는
푸마에서 이번엔 푸마가 지원을 했나 봐요, 의류를. 그래서 푸마의 직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 왔네요. 할인권. 그리고 안내 팜플렛이 있어요. 그래서 벌써 4회, 5회째가 되나 봐요. 4회까지 작년에 했던 4회까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부처랑 그 다음에 모금된 금액이랑 이런 것들이 쓰여 있네요. 처음에는 2,000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2만 명, 작년에 2만 명이 참여했네요. 어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참여했네요. 그리고 9억 1,700만 원이라는 거금이 기부가 돼서 또 다른 좋은 결과를 낳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아마도 저기 같죠? 타투 같아요. 이렇게 붙이는 거. 그 지워지는 타투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타투.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마스크가 하나 들어있네요. 예. 스포츠 마스크. 패션, 3D 패션 베기벨브 마스크래요. 베기벨브가 달려있나 본데요. 예. 그리고 요거는 푸마에서 제공하는 달릴 때 입는 그런 티셔츠예요. 티셔츠가 한 벌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게 뭘까요? 올해는 또 뭘 줬나요? 저번에는 선글라스를 준 적도 있고 그랬는데, 아, 이번에는 가방이네요. 가방. 토털백. 뭐 이렇게 운동 가거나 그럴 때 가볍게 넣어갈 수 있는 그런 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뭐야? 달리지도 않았는데 메달이 왔어요. 원래 이 행사 참여해서 완주를 하게 되면 완주 메달을 주거든요. 근데 완주 메달을 먼저 보내줬네요. 벌추얼이라서. 그래서 벌추얼런 완주 메달. 짜잔. 뭐 별건 아니지만 뭐 이런 것 자체에 일종의, 요즘 재미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재밌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다예요. 요런 내용이고요. 뭐 저도 그렇게 뭐 남들에 비해서 뭐 기부를 잘 하거나 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조금은 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오늘 소개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직 이거는 참여가 끝나지 않았나 싶은데 이 편집된 게 나갈 때쯤은 끝났겠죠. 다음 기회가 꼭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